노르웨이의 국조인 백조가 있는 오슬로 시청사. 청사로 들어가는 입구에는 북유럽 신화인 에다와 관련된 16개의 조각품이 있다. 우리에게 친숙한 오딘, 토르, 로키 등의 신과 관련된 전설들이 이야기의 축을 이룬다. 시청사로 들어서자 화려하게 장식된 메인 홀이 눈길을 끈다. 양쪽 벽면에는 바이킹 신화와 관련된 그림과 2차 세계대전 당시 노르웨이 사람들이 겪었던 고통을 그린 벽화가 있다. 그리고 정면에는 유토피아적 사회를 표현한 벽화가 장식돼 있다. 노벨의 유언으로 노벨 평화상 시상식만 이곳 오슬로 시청에서 열린다고 하는데, 이곳에서 우리나라와 관련한 좋은 소식이 있길 기대해본다.